황태, 검은태 다 샀어요. 아니, 그럼 또 좀 사줘 봐. 나 더 먹게.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들로 사장님의 손은 쉴 틈이 없고 금고에는 돈이 쌓이느라 바쁘다 바뻐. 야, 이거 나도 좀 이럴 때가 아니야. 나도 황태 팔러 가야 돼.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1억 정도? 연매출이 1억이요? 아니요, 월 매출이 1억이요. 연매출은 한 12억 정도 됩니다. 황태로 연매출 12억, 최양희, 김재식 부부입니다. 연매출 12억의 첫 번째 발판, 자연으로 빚은 황태. 판매장 뒤편에 있는 드넓은 황태 덕장.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기운이 서로 다투기라도 하듯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비로소 덕장에 내걸리는 명태. 이 명태가 이름을 바꿔 황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꼬박 4개월은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데요. 얼었다 녹았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 덕장입니다. 아니, 이렇게 직접 하세요? 직접 해야지 믿을 수도 있고 뭐 품질도 보증할 수가 있고. 속초의 항구에서 1차 손질을 마치고 들어오는 명태를 능숙한 솜씨로 받아 꼼꼼히 체크하는 젊은 일꾼. 우리 아들. 중학교 3학년 때 요만할 때부터 요게 했거든. 네. 겨울에 이거 고기 걸 때. 네. 근데 이제는 뭐 다 가지고 막 부닥치고 아주. 네. 거기 무너질라 그래 네가. 그러니까. 어느새 훌쩍 자란 재식 씨의 아들은 덕장 경력 6년의 베테랑. 아직 앳된 막내 미경이도 방학이라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돕습니다. 겨울 방학이면 한창 바빠서 가끔씩 올라와서 돌아드리고 있어요. 아, 이건 추워야 되거든요. 추워야지 이게 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녹았다가 또 얼고, 조금 녹았다 얼고,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그렇게 말라야지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온 가족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황태. 저희가 올해로 이 덕장 하면서 판매한 지가 21년째인데요. 그동안에 참 아픈 사연도 많고 힘들었을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애들 아빠랑 같이 하면서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다 이겨내서 지금의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빚더미에서 시작한 황태 장사. 21년 전 5천여 마리의 황태로 처음 덕장을 시작했다는데요. 이제는 50만 마리의 황태가 맛있게 익어가는 거대한 덕장이 되었습니다. 뭐가 엄청나는 연매출 12억의 황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농부의 아들로 어렵게 자란 재식 씨. 가난해도 늘 성실했던 재식 씨의 모습에 결혼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양희 씨. 생전에 사람 좋기로 소문났다는 재식 씨의 아버지. 집 안에 서류를 준비해왔는데 도장점 하나 찍어주시나? 남들의 부탁은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는데요. 친구들의 부탁이라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 심지어 빚보증까지 썼습니다. 제 그 F용지 16절지 앞면 뒷면을 넘기고도 그 한 장이 또 있더라고요. 이 보증인 란에다가 써야 되는데 쓸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보증 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재 시가로 만약에 따진다면요, 한 7, 8억 이 정도 될 거예요. 땅이요? 지금 시세로 그때 땅이 넘어간 걸 따지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빚을 내가 짊어지고 가게 된 거죠. 아버지의 빚을 갚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한 재식 씨. 아, 명태 좀 제자 부지런히 좀 주소서 걸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돈을 벌었습니다. 야, 오늘 일당 받게.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하면 빚은 금방 갚을 거라고 믿었던 재식 씨. 하지만 돈벌이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빚이라는 거는 나의 한계를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맨날 벌어야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자 먹고 살고 하다 보면 이자 정도 가리는 정도로 계속 생활이 그러니까. 아내 역시 고생을 했다는데요. 안 사요, 안 사. 안 산다니까.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에게 닥쳐온 크나큰 아픔. 8살 난 첫째 아들이 찻길을 건너며 잠시 방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로 위를 달리던 차가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데요.